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블루퍼를 네.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네. 이 바텀리스 루퍼예요. 일반적인 루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페달이고요. 물론 일반적인 루프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요즘에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드는 연주자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루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고 푸른 직사각형 안에는 무한한 기회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것을 탐구하고 풀고 만들 수 있는 복잡한 머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페달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매뉴얼과 상품 네. 설명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직관적인 설명보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 보통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으면 골 때리거나 뭐 아니면은 망작이거나 아니면 정말 좋거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블루퍼의 꿈은 고품질의 루프를 연주자의 창의적인 조작과 융합시켜 루프를 새롭고 특별한 곳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신만의 루프를 기록하고 저장한 다음 또다시 돌아와 다른 루프를 변환해 보세요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퍼는 연주자의 루프를 저장하고 8개의 레이어를 얹거나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2개의 모디파이어를 제공하여 3개의 루프 모드와 로우파이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제공을 한다 라고 합니다. 블루퍼만의 특수한 기술로 다른 오버덥과 마찬가지로 수정된 사운드를 직접 기록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컨트롤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시연을 할 때 밑에 모디파이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눕혀서 은총 씨랑 저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연을 할 때는 이펙터 눕혀서 촬영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노멀 모드, 스탠다드 루프 모드고요. 연주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버더빙이 가능합니다. 에디티브 모드, 모디파이가 활성화된 루프 모드고요. 샘플러 모드, 자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가진 단순하고 즉각적인 루프 모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노멀 모드 로 주로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쪽에 F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에디티브 모드와 노멀 모드에서 사용법과 샘플러 모드에서의 사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디티브 모드와 노멀 모드에서 탭 레프트를 할 경우에는 녹음을 시작하거나 녹음된 사운드를 재생을 합니다. 한번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녹음이 중지되며 녹음된 사운드가 바로 재생이 됩니다. 홀드 레프트, 원샷 레코드가 가능을 하고요. 밟고 있는 동안에 녹음이 되는 방식입니다. 탭 라이트, 녹음된 루프의 재생을 중단하고요. 홀드 라이트, 녹음된 레이어 재생을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풋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녹음된 레이어를 삭제를 합니다. 한번 눌렀을 때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연주를 하실 때 실수를 하시게 되면 녹음된 루프가 삭제가 되거든요. 샘플러 모드, 샘플러 모드에서는 탭 레프트, 녹음을 시작을 하고요. 홀드 레프트, 누르고 있는 동안 녹음이 진행이 됩니다. 탭 라이트, 녹음된 사운드를 재생하거나 리셋하고요. 홀드 라이트, 루핑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킵니다. 지금 보시면은 컨트롤 노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볼륨, 루프 사운드 볼륨을 조절하고요. 12시를 기준으로 약 2배까지 볼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램프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딥 스위치를 사용하여 램핑을 활성화시킬 경우 5개의 파라미터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도록 노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레이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레이어를 제거하거나 시계 방향으로 돌려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레이어를 8개까지 쌓을 수가 있는데 처음 쌓았던 레이어를 볼륨을 최대한으로 하려면 이쪽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돌아갈수록 쌓아놓은 레이어가 점점 더 애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드 A, 이펙터 하단에 모드 A 버튼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기능은 모드에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 변경이 됩니다. 12시가 디폴트고요. 스테빌리티, 노브를 돌릴수록 아날로그적이고 점점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와우! 플러터, 노이즈, 필터링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모드 B, 역시나 이펙트 하단에 모드 B 버튼으로 활성화가 되며 기능은 모드에 따라서 4번부터 6번까지 변경이 됩니다. 12시가 디폴트고요. 모디파이어, 이펙트 하단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블루퍼는 버튼 A에 작동되는 두 개의 모디파이어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모디파이어 버튼을 활성화시켰을 때 요 토글을 이용해서 총 6개의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무스 스피드, 재생 속도 및 방향 조정 가능하고요. 드로퍼, 루프의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트리머, 녹음한 루프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스테피드 스피드, 스무스 스피드와 기본 작동은 동일하지만 더 넓고 정량화된 간격을 점프한다라고 하네요. 스크램블러,
루프를 다시 돌려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필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하이패스 필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로우패스 필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실제로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 고품질의 이 루퍼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모드는 노멀 모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노멀 모드를 사용을 해서 은총씨가 레이어를 3개에서 4개 정도 얹어 주실 거고요. 얹어 놓은 사운드를 저희가 노브를 조작을 하고 모디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변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소 저희가 이 루프 얻는, 레이어 얻는 것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은총 씨랑 저가. 근데 이 노브들을 돌렸을 때 사운드 변화가 워낙 다채롭고 뭐랄까 굉장히 기괴한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간혹 피치 시프팅이 적용이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기괴한 소리가 연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은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네,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쌓은 상태에서 저희가 레이어 로브라든지 다른 모드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빠빠빠빠 반복되고 막. 자, 2번 모니파이어. 오, 중간에 소리를 갑자기 날리고 있죠. 하이로우 패스 필터 같이 사용해 볼게요. 완전 디제이네. 야스. 네, 이것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이런 이거들. 자,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어 버튼을 둘 다 해제를 시키게 되면 원래 루프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쳤던 거죠. 그쵸. 오, 이 이거 희한한 놈일세. 네, 시연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 뭐랄까 저희가 조작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일반적인 루퍼랑은 용도가 좀 다르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펙터로 끝판을 보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사운드를 연출해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특유의 질감, 질감. 우리가 이제 앨범에서 연출된 사운드로 들어오던 질감을 이펙터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었고, 저희가 기능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아래에 있는 모디파이어 버튼을 누르고 나서 6개의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 모드 A와 모드 B 노브를 돌리면서 연출이 되는 환상적인 사운드까지 굉장히 멋진 사운드로 연출해주는 독특하고 재밌는 이펙터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뭐 이미 좀 유행된 지 오래된지 원맨 밴드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확실히 그 혼자서 이렇게 루프를 쌓아가면서 자신의 이제 맞습니다. 음악을 실황 라이브로 연주한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또 나온 이펙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기타를 연결해서 써봤더니 다채로운 사운드를 넘어선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괴랄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가 좀 좋다라고 느껴질 만한 되게 센스티브한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유저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확실히 뭐 DJ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인 퍼포밍을 준비하시는 네.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원래 사운드 소스 이펙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이걸 하나의 장난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이걸 구매하시면 굉장히 좀 많은 높은 좀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은총 씨랑 제가 접근하기 쉽게 노멀 모드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에디티브 모드라든지 샘플러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더 재밌는 방식으로 레코딩이 가능하고요. 그 레코딩된 음원 소스 자체를 이 레이어 노브를 돌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레이어를 앞에다가 세우고 나머지 노브들로 이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 뭐랄까 정말 이 일반적인 루프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사운드들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조금만 더 한다면 맞아요. 이 한계가 없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루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아, 좀 아쉬워요.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고 멋진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이 부분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로 컨트롤 한다든지 어차피 이제 손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페달보드에 만약에 부착을 했을 경우에 밑에 부분 하단에 붙이셔야 돼요. 하단에 붙이셔서 이 부분은 발로 컨트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이펙터 페달보드 하단에다가 부착을 하셔야지만 손으로 누르든지 발로 눌러가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페달보드 형태로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디 올려놓고 쓰는 게 정확한 맞습니다. 사용 방법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봤을 때는 되려 기타리스트들보다는 키보디스트들이 네.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압도적인 비트메이커라든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은총 씨 먼저 블루퍼에 대한 한평을 주신다면 네 혼자서 다 해먹어라. 네, 뭐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맨 밴드 요즘 뮤지션들 많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루퍼. 이 뭐랄까 조금 다소 광범위하긴 해요. 평범한 루퍼를 잘 다루시는 유저분들도 공부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 제품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정말 머리가 아팠지만 의외로 제품을 실제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사용법 자체는 많이 까다롭지는 않다. 대신에 이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사운드가 이제 연주자를 뿐만 아니라 이제 듣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올 고지 연주자의 몫이다 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8.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라든지 이런 기능성들 같은 경우에 제가 10점을 주고 싶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페달 보드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컨트롤 노브랑 버튼들이 반드시 손으로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 물론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해서 노브들을 그 익스프레션 페달과 싱크를 하게 되면은 이 익스프레션 페달로 컨트롤이 가능한 페달이긴 하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0.5점을 깠습니다. 저는 8.5점 드린 이유는 사실 이거의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게 마땅하나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기타리스트가 많으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기타리스트 입장에서는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1인 원맨 밴드 뮤지션이라던가 뭐 DJ 아니면 뭐 비트메이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더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8.5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과연 한계는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고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네. 다음 시간에는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와 벤슨의 합작 네. 멋진 오토마톤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